겨울 되면 캠프를 꼭 여기서 한 3, 4년부터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레슨을 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이제 학교가 다녀와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내가 몇 살이니 그랬더니 그 당시에 뭐 9살인가 10살인가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공을 잘 쳐요. 그래서 너 프로 될 거냐 했더니 프로 되겠다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해라 했는데 아 선생님 저 어프로치 좀 가르치 한번 봐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같이 캠프에 오신 분들이 계셔갖고 정말로 한 번도 봐주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한번 못 봐준 게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와라 했더니 마침 오늘 이렇게 학교 안 가는 날이고 이래서 왔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네. 지금 핀을 봐야 되는데 오른쪽 같죠? 네. 이게 바로 반 거예요? 자, 요렇게 놔보세요. 여기 맞죠? 자, 요렇게 되면 어디 반 거 같아요? 왼쪽 반 같죠? 네. 자, 잡아봐요. 네? 요렇게 되면 페이스가 좀 열려있죠? 네. 요렇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른쪽 안 가요. 그냥 항상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내가 목표보다 오른쪽을 보고 항상 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는 빨리 이렇게 풀채를 이렇게 풀어서 치게 되거든요. 좋은 터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장인지 이해돼요?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놔요.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요. 예? 네? 지금 터치감 좋죠? 이러니까. 해봐요. 네. 공이 그동안 터치감이 이렇게 놓으면 터치감이 안 나와요. 네. 뒷땅 맞으면서 이렇게 놔야 돼요. 항상 요 다리도 약간 열어도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됐어요. 저 바깥쪽으로 들었다가. 예, 네, 그러고 쳐봐요. 이래 돼야지. 지금 좋은 타치에 몸 쓰고, 몸, 요것도 어프로치도 요 정도 되면 몸을 살짝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바깥쪽으로. 저 선생님한테로 들었다가 쳐. 네, 이렇게 되게. 그 우리 이지은 학생 어프로치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시냐면 치고 탁 끊어지는 느낌 나죠. 공을 이렇게 밀지 않고 톡톡 치죠. 여기 생각 많이 나죠.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되게 아마추어 골프들이 밉니다. 그 공이 스피드 일정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섰다, 어떨 때는 굴러갔다. 이렇게 이준 학생처럼 탁 이렇게 공을 이렇게 탁 이렇게 끊어치면 공이 스피드 일정해요. 그리고 프로 선수들 볼이 보면 도망간다 하는 것 같은데 탁 서요. 공에 탁 끊어쳐서 그래서 헤드문이에요. 자,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백스윙만. 자, 바깥쪽으로. 방향을 항상 잘못, 조금 왼쪽. 아니, 반대로. 왼쪽. 자, 요렇게 서면 어디 반 것 같아요? 경사가 이렇지만 그래도 한 1m 오른쪽 반 거거든요. 네. 예, 이렇게 놓고. 오케이. 이제 바깥쪽으로 들었어. 좋아요. 몸 살짝 돌고. 지금 칠 때, 자, 지금 연습 스윙 한번 해봐요. 일로 와서. 자, 쳐봐요. 바깥쪽으로 들어서. 요렇게 써야 돼, 몸을. 네. 여기로. 요렇게 써야 돼. 너무 스톱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네. 나가고 또. 이렇게 되게 몸을 요렇게 써야 돼요. 몸을 돌려줘야 돼요. 조금씩. 그렇지. 좋아요. 일로 와요. 몇 시간 정도 연습해요 하루에? 3시간, 2시간. 3시간, 2시간. 그럼 어프로치 몇 시간이에요? 어프로치. 30분에서 1시간. 에이. 샷만 하던데 내가 보니까. 저 연습을 앞으로 할 때요. 네. 내가 예를 들어 3시간을 한다. 네. 그러면 2시간을 이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네. 지금부터 샷을 아무리 연습해도 성공 못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은 군처럼 연습하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세계, 전 세계에서. 네. 그 사람을 이겨내려면 숏게임으로 이겨내는 수밖에. 샷은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 선생님 말 좀 잘 들어야 된다. 명심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2시간은 무조건 60, 50, 4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이버 치고 스푼 치면 5, 60야드 밑으로 프로들 많이 남거든요. 네. 그걸 두 분 만에 탁탁 끝내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내년 되면 시합 나가면 성적 확 달라진다니까. 네. 자, 자, 하지만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갑니다. 자, 백스윙 손 핸드 퍼스트 하고. 아, 잘했어요, 정리.